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를 포함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박종갑 천안시 의원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과 관련해 천안시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이라며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육종영 천안시 의원이 발의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자신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육 의원은 원안과 가까워질 때까지 관철시킬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호우경보가 발령됐던 천안 시내권에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로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컸다는 게 천안TV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에서 교육사업에 헌신했던 고 박미숙 씨의 유족이 고인의 유재를 이어받아 그간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회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의 두 박 시장이 사법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은 오는 8월 각각 1,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8월은 두 박 시장에겐 가혹한 계절로 남을 전망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 1월부터 2주 간격으로 법원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먼저 아산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6월 있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산 박 시장은 예의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9일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렸습니다. 아산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상대인 민주당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본질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어렵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천안 박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그리고 강모 보좌관 등 함께 기소된 3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이례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천안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박 시장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 실행한 점은 다른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수부도시이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천안 아산 지자체장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법원 문턱을 넘나들며 재판부와 검찰에 추궁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한 시민은 당사자들이 거취 결단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민들의 손해죠. 결국은 그죠. 행정 공백이 생기는 게.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나설 때부터 물론 유권자들이 잘해서 그걸 골라내야겠지만 그걸 못한 것도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근데 좀 나오시는 분들도 기본이 좀 잘 안 되신 거죠. 이렇게 어떤 요소를 써가지고 다른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그 비정당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선거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것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시민 입장으로서는 그분들이 빠른 좀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좋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결심 아닐까 그 생각이 드네요. 천안 아산 두 박 시장은 오는 8월 각각 1심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박 시장의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공주와 논산 등지에 피해가 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해 수해를 입은 지역들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청양군 부영은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전달하고 정한근 농림부 장관에게도 호피의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던 김태현 충남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조치와는 별도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각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비를 받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과 함께 천안시, 보령시, 서천군 등 9개 시군도 포함됐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합동 조사반이 이제 이루어질 계획으로 이제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조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뭐 침수됐던 게 홍수위가 저하되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복구비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지금 되는. 한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각종 납세와 관련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큰 언급이 없던 천안시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천안시 차원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존재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천안시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종갑 의원은 지난 1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자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성명을 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함께하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힘써달라면서 여당이 국민의힘에게도 자신들의 뜻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충남도가 발표한 사회안전지수 중 먹거리에 대한 점수가 천안시의 경우 6.03으로 평균치인 6.0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발표한 사회안전지수 중 먹거리만 보더라도 천안시는 10점 만점에 6.03으로 충남 평균이 6.09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천안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천안시민과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며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을 후 뒤이어 발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김천환 의원은 5분 발언 시작에 앞서 박 의원이 발언 내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해양 오염수 방류의 건은 국가적인 사안이고 외교적 해법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평가, 입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불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의회에서 주민 복리, 민생에 앞서 각 당의 입장 차이를 부각시켜 정치적 이해를 노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타협과 양보로 서로 간 입장 차를 줄이면서 시민만 보고 나아가기를 간청드립니다. 중앙정계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정쟁이 천안에까지 퍼지면서 앞으로 이 일이 시위 전체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6월 육종영 천안시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심의를 맡았던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여러 진통 끝에 이 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한 달여가 흐른 지난 19일 이 안이 또다시 경제산업위원회로 올라왔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육정영 의원이 발의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처음 조례를 발의할 당시 육정영 의원은
이 조례에 실제 축산업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이날 조례 심사가 진행된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장에는 후계 축산인연합회 회원 다수가 참석해 조례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심사는 6월과 마찬가지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유기원과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는 조례 발의 취지인 축산 농가의 생존권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가축사육 제한 조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주민 생활 환경 보호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천안 시민이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천안 시민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대안과 절차 마련이 부재했던 천안시를 꼬집었습니다. 천안 시민은 축산농가를 하는 분들도 천안 시민이고 악취류에 민원을 넣는 분들도 천안 시민입니다. 그럼 그 둘이 공생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힘없는 지방의회에서도 어떻게라도 그들을 좀 더 대변하고자 이런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오전에 시작된 조례 심사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수차례 정회와 재개가 반복된 끝에 김철환 위원장이 제시한 수정안과 육종영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 두 가지로 의견이 좁혀졌고 거수 투표 결과 김철환 위원장의 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육종영 의원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 착잡해죠 뭘. 저는 계속 그 할 거예요. 그 예. 뭐 수정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아직 관철시킬 때까지 할 거니까.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오는 8월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동의안 심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진통은 있었습니다. 천안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대해 회의적 시각에서 보고 있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안 가결을 시키고자 했던 여당인 국민의힘 측 간의 대결 양상이 회의 석상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꾸준히 요구한 개선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를 전환되는 그 설립의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요거에 근거해갖고 하게끔 돼 있죠. 그렇습니다.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니까 안 하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20일간 입법력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입법력을 알겠습니다. 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알고 있었어요. 입법력을 한 자료를 보면은 예. 60명 봤습니다. 60명.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입법 예고를 보면은 본 의원이 그 입법 예고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나 해서 보니까 60명. 그중 제가 한 10번 들어갔어요. 그럼 한 50명 본 거죠. 천안시 시민이 몇 명입니까? 결국 이 안건은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거수 투표로서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결과는 4-3. 의석수가 한성 많은 국민의힘 측이 주장한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된 후 천안시는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9월 중 천안도시공사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앞서 폭우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천안에도 사나흘 동안 호우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시 외곽 지역 일부를 제외한 시내권에서의 침수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이에 대한 1등 공신이 바로 천안시에서 설치한 배수 펌프장과 저류시설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 지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약 나흘 동안 평균 329mm의 비가 내린 천안이었지만 시 외곽 지역을 제외한 시내권에서는 큰 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 당국은 몇 해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신설 및 증설, 우수관로 정비 사업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천안TV 취재 결과 현재 천안시는 동남구 6개소, 서북구 9개소 등 총 15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배수펌프장 2곳을 신설하고 4곳을 증설하며 우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 관계자도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현재 가동 중인 배수펌프장이 천안 시내권 수해를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난데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용량이 정해져 있고 예. 그 부분을 만약에 초월하는 강우가 왔을 때는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 천안 쪽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홍성군 출신으로 고향에서 교육사업에 매진하다 지난 2월 세상과의 작별을 고한 고 박미숙 씨의 가족들이 얼마 전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아 홍성사랑장학회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탁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박미숙 씨가 교육사업으로 모은 재산을 홍성사랑장학회에 기탁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 박미숙 씨 유족들은 지난 5일 홍성사랑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5억 2,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 박미숙 씨의 언니 박정수 씨에 따르면 홍성에서 교육사업을 해왔던 박 씨가 평소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며 생전 학생들이 교육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홍성사랑장학회에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탁은 고인의 뜻을 우리 오형제들이 전달한 것뿐인데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에서도 유족들의 뜻을 받아 별도의 기부식은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고에게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인 박미숙 씨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유족들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사랑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홍성 지역에 더 많은 인재가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장학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준 고 박미숙 씨와 유족들의 뜻이 지역인재 육성에 큰 힘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은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요. 천안시 역시 마약 청정도시 천안을 만들겠다며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범시민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마약 청정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마약 청정도시 천안 조성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천안시, 경찰, 교육계, 사회 지도층 등이 모두 나서 지역에 마약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와 교육지원청은 청소년 내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고 홍보 현수막 게시, SNS 등을 통해 천안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 및 병의원, 약국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천안시 의사협회도 과잉 처방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마약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 더 나아가 사회, 국가의 존립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학으로 반드시 퇴치돼야 합니다. 천안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마약 청정도시 천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와 범시민적인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천안을 마약 청정도시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의 2심 선고가 8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나 피고인 신문 없이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서를 살펴본 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아산시장은 소중하고 막중한 직책이라며 자신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지난 17일 미래혁신의료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부약과 지역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혁신의료연구센터는 앞으로 의사과학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최적의 연구환경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구효율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은 병원장은 앞으로 센터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영세 올케어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합니다. 최근 맞벌이 가구와 자영업 비중이 늘면서 영세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을 보육하는 기존 환경에서 2명이 3명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세 올케어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세부 기준에 맞춰 어린이집 평가제 A등급, 정원 충족률 70% 이상 등 적합한 충족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지난 5월 천안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기춘 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대로 지난 5월 25일에 천안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1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 취임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번 장마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애통해하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이재민들도 복구가 좀 신속히 이루어져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솔직히 회장이 되고 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마 다른 고교 동문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3년 동안 활동이 워낙 미미해서 총동과의 연결고리가 얇아지고 약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기수 모임과 지역 모임 그리고 동아리 모임에 찾아가 보니까 예상보다 소모임들의 참석을 많은 동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네. 진정성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문들께 다가가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7세 최연소 총동문회 이사로 동문회에 발을 좀 들여놓았는데요. 네. 그때 열정을 살려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좀 형편이 나은 총동문회 장애를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주안점을 두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안의 명문고로 익히 알려진 천안고등학교에 대한 자랑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마음껏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천안고등학교는 2만 3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사학의 명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954년에 개교를 했으니까 70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고등학교는 설립자 고 우광 서광벽 선생의 건학이념, 홍익인간,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결같이 정진을 해왔습니다. 개교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를 관통하는 교훈이라고 할까요? 예. 근면, 강직, 검소를 일깨운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행정, 교육, 체육 분야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도 새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등 도약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네. 저희 학교의 상징은 푸른 말, 청마인데요. 청마 인재 육성을 위해 나눔, 감성, 창의, 자율,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상의 그 자발적인 참여가 놀랍도록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동문회는 후배 동문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크게 걸고 장학재단과 개인 출연 장학금의 폭을 좀 넓혀가고 있고요. 2023년도 상반기에는 114명의 재학생들에게 아마 2,280만 원의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천안고 배구팀의 활약상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명성을 좀 날렸고요. 금년에 태백산배 준우승, 그 내장산배는 4강까지 올라갔고 지금 방금 끝난 56회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지금 용광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천안 시민들도 저희 천안고등학교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타지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동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좀 네. 동문들이 계시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활약적인 동문들이 많아서 네. 솔직히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몇 분만 특별히 네. 특별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해 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대한민국 기술 역사를 빛낸 기술 개발인 36명을 선정해가지고 IR52 장영실 명예의 전당에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에 헌액을 했는데 천안고등학교에서 두 명이 동문이 발탁이 됐어요. 25위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 최주선 동문 그리고 저하고 동기인 26회 다빈 시스템스 대표 정진섭 동문이 그 영광의 얼굴입니다. 기업인으로서 1조 원 매출의 신화를 읽은 오스템 임플란트 22의 최교옥 대표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적으로 가깝게는 현 충남 교육을 책임지는 삼산의 김재철 교육감님, 네. 윤노선 천안농협 조합장님, 양경모, 김선태, 충남 도현을 비롯한 선출직을 포함한 전 국회의원, 육군대장, 그리고 장차관, 시장 등 다양하게 배출을 했습니다. 네. 네. 인기가 높은 체육 분야에서는 미국 PGA에서 우승을 했던 그 임성재 프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그 함정우 프로가 천구 저희들의 자랑스러운 동문입니다.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여기까지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천안고등학교에서는 청마장학재단을 통해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동문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좀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좀 부실해진 것이 사실이었고요.
차츰 좀 복원해 갈 계획이고, 현재는 배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좀 거쳐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곧 발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영우 각 기수 모임, 그리고 재경, 서태안, 예산, 당진, 홍성 등 지역 모임, 그리고 골프와 산악 동아리 모임의 임원들과 함께 좀 참석을 해서 충동과 유대를 좀 살리고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술잔도 기울이고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만큼 계획하고 계신 일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역대 회장단, 그리고 재경 동문회, 그리고 26회, 27회, 29회, 32회 부의장단 등 동문들이 과분하게 힘을 보태줘서 지난 25일, 5월 25일이죠. 이치임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각 기수에서 그 좀 고르게 참석하고 학교장과 이사장, 재단 이사장까지 함께 해서 예상보다 좀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가을에 치르게 될 2023년 어울림 큰 잔치, 천안고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계획안을 최근에 좀 확정을 했고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사업으로는 전면적인 시대에 맞게 정관 개정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연말쯤 해서 천고인의 밤, 그리고 2024년 신년 교례에도 올해 일찍 좀 준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교 70주년이라 학교와 함께 기념사업 계획안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천고를 긴 세월 동안 좀 품어준 천안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프로그램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계신 동문 회원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문 제가 출발을 하면서 띄웠던 함께하는 총동, 다시 뜨는 청마, 천안고 동문 여러분, 고교 동문회는 자연스럽고 의미로운 공동체 모임입니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동문들의 공간이자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후배들과 맺은 친목과 유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동은 건전한 운영을 꾀하고 보다 세련된 프로그램을 내서 동문들에게 다가가고 만나고자 합니다. 동문회와 학교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동문들이 큰 덩어리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바른 언론으로 뚝심있게,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천안TV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안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앞서 특별 재난지역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충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주민들은 아직도 수해 복구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힘든 이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